길이 92m, 선폭 21m의 거대한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. 지난 27년간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탐해 2호의 바통을 이어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7년간 1,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된 탐해 3호는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6,900톤급 물리탐사 연구선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부산 앞바다를 운항 중인 탐해 3호에 탑승해 있습니다. 탐해 3호는 기존 탐해 2호보다 3배가량 커진 규모로 보다 더 멀리 오랜 기간 운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규모가 커진 만큼 해저자원 탐사 역량도 높아졌습니다. 탐사선의 핵심 장비인 물 아래 음파를 쏘는 에어건과 긴 줄 모양으로 반사된 음파를 감지하는 수신기 스트리머는 각각 1.5배와 8배에 확대돼 효율적인 탐사가 가능해졌습니다. 탐해 2호에 비해서는 저희 탐해 3호는 그 스트리머를 8줄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에 4배 이상 빠르게 이제 3D 탐사를 수행을 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해저 지층 변화를 감지하는 4차원 탐사 능력도 갖추고 있어 해저 지진 위험 요인을 탐지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층에 저장할 수 있는 입지 선정 등에도 활용 가능합니다. 특히 내빙 장치까지 장착돼 있어 북극 등 극지 탐사도 가능해 어디서든 희토류와 같은 광물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. 대양의 태평양 공해에 이런 첨단 탐사선을 이용해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분포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탐해 3호는 이달부터 서해 앞바다 3D 탐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 해저 자원 탐사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대표급 바다 위 연구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.